야, 돼지국밥하고 순댓국 차이가 있자면 그거예요. 들어가면 순댓국이고 들어가면 돼지국밥이에요. 어...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. 아, 아래 이렇게 분리기 반 쪽에서 이렇게 뼈를 빼면 이렇게 나와. 두 쪽. 혓바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이렇게 대비가 보단 나. 순댓국에 들어간 고기는 다 머릿고기예요. 아, 그래요? 예예. 예. 다른 고기가 들어가면 가짜 순댓국이에요. 네. 순댓국에 들어간 고기는 다 머릿고기입니다. 돼지국밥하고 순댓국 차이가 있자면 그거예요. 머리가 들어가면 순댓국이고 다른 부위가 들어가면 돼지국밥이에요. 아, 왜 차이구나. 예, 예. 바르는 거 보여드릴까요? 바르는 거? 어, 네. 오, 완전 좋아. 와, 대박이다. 이게 어떤 집들은 많이 비계도 많이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많이 버려요.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 하나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요거만 쓰고 요건 뭐 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다 버리는 거예요? 네, 이게 사, 이건 살이거든요. 네. 대박.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남는 거죠. 아. 여기 방금 이거잖아요. 요거 살탱이 하나. 그리고 혹시 눈이에요? 아니죠? 여기 눈이에요. 눈. 눈알이에요. 눈. 대박. 여기 반쪽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. 이게 사 이렇게 별로 안 남죠? 어. 신기하다 이거.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. 그래요? 이거 맛있는데 드셔보실래요? 어, 정말요?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그냥 드셔보세요. 안 찍어도 살코기예요, 살코기. 맛있다. 제 집은 이제 막 그날만 딱 삶은 것만 딱 해서 살고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삶고 이렇게 해야 돼. 제 집도 되게 많이 드려. 순댓국 좋아하시면 제 집 오세요. 안 좋아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돼. 내 그래서 자꾸 졸라. 그 사람들은 나한테
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. 응. 이게 어려워. 그럼 거기서 찔리게 되면 일단 그렇게